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다 밝게 라이트포유입니다. 오라이트에서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또 발빠르게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모델명은 바톤 3 프리미엄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퍼플 그라디언트입니다. 요 바톤 3 프리미엄 에디션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약간 좀 심심했던 그런 컬러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무선 충전기는 은하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고 이 안쪽에 있는 바톤 3는 정말 이쁜 그런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았는데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한번 자세하게 기능이나 뭐 불빛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좀 컬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링크 걸어드리는 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후반에는 오라이트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리고 할인 코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비닐을 벗기고 지난 언박싱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꺼낼까 했는데 안쪽에도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컬러가 좀 변한 걸 볼 수 있고요. 케이블 들어있고 클리닝 천이 하나 들어있고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게 오늘의 주인공이죠. 퍼플 그라디언트. 비닐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은 컬러가 좀 잘 안 보이시죠? 뭐 재질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뭐 바로 가까이서 단독샷으로 느낌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은하수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좀 페인트를 흩뿌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바톤 3 퍼플 그라디언트. 컬러가 정말 이쁩니다. 보라색하고 좀 파란색. 그게 한 오라이트 로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약간 경계가 있으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완벽히 좀 그라디언트라기보다는 약간 상하단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톤 3 같은 경우는 EDC 라이트 계열로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주머니에 소지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나 혹은 그런 브랜드 그런 컬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이쁘다 역시 오라이트구나 바톤3는 역시 괜찮지 그런 느낌으로 매일 아침에 스마트폰과 함께 챙겨 나가고 싶은 그런 이쁜 컬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밋밋해져 버린 블랙 컬러랑도 한번 컬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약간 호불호는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좀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냥 올블랙, 검은색의 그런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여자친구나 뭐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역시 퍼플 그라이언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온 그런 신제품 또 신컬러다 보니까 어머님들한테 선물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파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라이트라고 브랜드가 윤곽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파우치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또 편하게 빠르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부분은 탄성 있는 고무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넣고 빼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 뒤편에는 이제 고리 같은 데다가 이제 걸어놓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벨크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몰리 시스템 같은 데에다가도 거치가 될 것 같고 벨트에다가도 껴가지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장형 파우치가 있으면은 좀 더 이동 시에 갖고 다니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넣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딱 넣고 커버는 그냥 이렇게 싹 네, 거의 뭐 남는 틈 없이 거의 딱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커버 열고 뚜껑 열고 본체 이렇게 빼가지고 뭐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툼3 테일 부분이 자석이기 때문에 이런 철제 같은 데는 이렇게 딱 하면은 달라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번외이긴 한데 이게 충전하면서 사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넣으면은 이제 꺼지지가 않고 충전 표시 램프에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테스트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충전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거든요. 이렇게 껴놓으면은 기본 런타임의 3.7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쓰면은 네, 모양은 약간 좀 네,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안전을 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은 네,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켜놓은 상태에서 넣더라도 과열되지 않게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안전을 위한 기능도 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 넣어놓고도 사용을 좀 할 수는 있다. 런타임 좀 더 길게. 요것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테스트해서 좋은 정보로 공유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 이벤트에서 진행되는 오벌브 3개 구매하시면은 요 후크도 3개를 준다고 하는데 이 후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 구매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텐트 안에 하나 뭐 이렇게 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쓰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사용도가 늘어나니까 요거는 좀 한번 이것저것 구매하실 때 장바구니 넣어가지고 하나 구매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톤3 프리미엄 에디션을 구매하시면은 파우치가 무료로 증정이 되고요. 이거 나오기 전에 미리 구매하셨던 분들은 나 저거 하나 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품은 무상으로 드리는데 배송비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핫배송을 시키시면은 뭐 배송비까지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간에 파우치 네, 한번 잘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라이트에서 저희 쪽에 할인 코드를 제공해 주셨고요. 라이트 포유입니다. 영문으로 치시면은 10%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기존에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 무리하게 집어넣으셨는데 왜 할인이 더 안 되지? 라고 의문 갖지 마시고요. 할인 적용되어 있는 건 안 되고 할인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뭐 오라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폰 적용하는 거, 뭐 할인 코드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할인 코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이트의 오벌브 있잖아요. 무드등, 뭐 캠핑등, 시침등, 뭐 수유등 정말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정말 앙증맞지만 감성적인 불빛을 나타내주는 제품인데 이 오벌브 3개를 구매하시면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후크를 또 3개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벌브를 딱 끼면은 이 후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뭐 기존에 있는 제품에도 이렇게
바톤 3 같은 경우도 후크를 이용해서 또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또 즐거운 쇼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링크는 영상 하단 본문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본문 내용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신제품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또 좋은 기회 제공해 주신 오라이트 관계자분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이런 손전등, 랜턴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라고 하면은 뭐 전기나 혹은 뭐 조명 쪽에 특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하실 텐데 사실 불빛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대부분 좋아하다 보니까 손전등 같은 경우도 리뷰를 하고 있고 블로그를 보시면은 보다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시간 나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